혹시 신정환 씨라고 아시죠? 신정환 씨 알죠. 네, 그 룰라의 옛날 룰라의 그 컨츄리 꽃꽃 신정환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지금 어, 도박으로 난리 났었던 그 신정환. 일단은 그분이 이제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방송에 뭐 예고편식으로 아, 좀 나오셨는데. 그래요? 네. 이분을 봤을 때 복귀가 가능한지. 아, 신정환에 대해서. 네네. 정으로 봤을 때. 저는 봤을 때, 신정환 씨는, 조금, 이민년이 다가오거든요, 호랑이에. 네. 자, 그때 조금 활동을 하실 수는 있어요. 활동을 하실 수는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예능이라든지, 조금 작게 개인 방송이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활동을 조금 해서 내 영역을 조금 이어나갈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메인 방송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진출하기엔 아직까진 힘들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조금 내년 중반기라든 좀 하반기 들어서서 또 구설이나 다툼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신정환 씨 이제 술이라든지 약간 음주 가무 중에 뭔가 실수라든지 그리고 뭔가 지인들과 함께 했을 때 이런 다툼이나 언행 말씨, 언행으로 인해서 한 번 또 다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약간 방송사와 척을 지게 된다라든지 작가분들, PD분들 혹은 이제 우리 개인 방송하는 뭐 작게 또 방송을 하시는 이제 우리 PD나 작가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도 약간 다툼 아닌 구설이 조금 타서 좀 척을 지게 되고 좀 등을 뒤돌아서게 되는 형국이니 내년에 조금 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돈을 아예 못 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지금보다는 예전에 조금 뭔가 여러 가지 실수로 잠잠했던 시기보다 조금 벗어나서 좀 기운이 좀 상승한다 이야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 좀 조심하셔야 돼, 신정아 씨. 뭐 옛날 때처럼 뭐 엄청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상. 엄청 옛날에. 유명했지, 사실은. 네. 입담도 좋고, 재치도 많고, 신정환 씨가 얼마나, 나름 탁재훈 씨랑도 되게 케미가 좋아서 활동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타고나게 좋았던 운은 사실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운기가 많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걸 차고 올라가기에는 이제 조금. 다 쓴 거지. 에너지를 다 쓴 거지. 그래서 올라가실 수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구설해도 안 되나요? 국 같은 경우도 구설한다고 해도 절대 메인처럼 올라가긴 힘들어.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조금 사소하게 소소한 개인 방송. 네. 사람이 뭐 대기업에 못 가지. 중소기업은 못 가나? 중소기업 갈 수 있고 소기업 갈 수 있지. 사장이 한 명에 직원 다섯 명 되는 그런 회사는 갈 수 있지. 자, 그렇게 내가 좀 금전적으로 흐름이 조금 좋게 풀리고 이제 그렇게 작은 회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일을 조금 잡아서 그렇게 풀릴 수는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옛날의 명상을 되찾기는 힘들다. 그래도 뭐 내년에는 조금 활동을 해서 금전적인 흐름도 조금 좋아지고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지금보다 뇌를 움츠려들고 좀 숨어서 다닌다라기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시기는 조금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신정환 씨도 어쨌든 이번에 복귀 아닌 복귀 같이 돼서 좀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운 받아서 이제 좋은 활동을 하시면서 잘 되시길 바랄게요.